안녕하세요. 또리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은 새로운 농원에 나왔습니다. 이 농원 이름은 엘프 다육이라고 하는 농원인데요. 제가 이 농원에서 오늘 매니아분이 아주 정말 몇 년씩 아주 정성들여 키운 다육이를 오늘 좀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오늘 제가 왔는데요. 이 엘프 다육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따로 찍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어떤 예쁜 애들을 내놓으셨는지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. 구독, 좋아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함께 같이 가보실게요. 네, 이렇게 매니아분이 몇 년씩 키우시던 이렇게 다육이를 판매를 하신다고 내놓으셨는데요. 정말 아주 정성을 들여서 키운 흔적이 아주 역렬합니다. 정말 아까워서 못 팔 것 같아요, 저 같으면. 네, 그럼 1번서부터 한번 가보실게요. 오늘 이 아이들은 1괄 2만원씩에 파신다고 합니다. 2만원씩에 파시는데요. 이 아이들 화분들은 다 별도예요. 화분들은 빼고 화분을 꼭 가지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그건 따로 이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1번서부터 갈게요. 네, 그러면 1번서부터 가볼게요. 네, 이 아이는 블랙킹이라는 아이인데요. 요 지금 화분이 화분 사이즈가 23cm 화분입니다. 23cm 화분이고 요 아이는 지금 한 15cm 됩니다. 네, 요런 블랙킹 요런 아이가 1번이고요. 블랙킹 1번이요. 다음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요 아이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. 요 아이는 골드 에보니라고 하는데요. 골드 에보니 요 아이는 2번 되겠습니다. 요 사이즈는 다 요 화분 사이즈가 보통 22cm 화분인데요. 요 화분 사이즈에 이렇게 보시면 대충은 아시겠죠? 네, 요런 아이는 골드 에보니. 요 아이도 아주 굉장히 몇 년을 키운 아이 같아요.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. 네, 또 3번으로 가겠습니다. 네, 요 아이는 챌린저 스토리. 챌린저 스토리 철화. 요 아이가 아주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. 아주 이렇게 엮이기도 예쁘게 엮이고 아주 굉장히 너무 예쁜데요. 요 아이도 사이즈는 지금 16cm에서 17cm 됩니다. 네, 요런 챌린저 스토리 철화. 요런 아이가 지금 3번 되겠습니다. 챌린저 스토리 철화 3번이요. 네, 요 아이는 굉장히 모양이 예쁘게 생겼는데요. 이 아이는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. 아주 층수도 이렇게 높아요. 이렇게 높고 층수가 굉장히 높죠. 네, 이 아이도 아주 몇 년을 키우신 것 같은데요. 이 아이도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. 사이즈는 보통 19cm 이렇게 이상 나가는 거예요. 네, 이 화분은 20cm 화분입니다. 네, 여기에 이렇게 꽉 찬 아이인데요. 이런 아이는 정말 팔기 아까우실 것 같아요. 이 층수가 보면 아주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예요. 이런 아이가 센세이션 4번 되겠습니다. 다음은 원종 프랭크 되겠습니다. 이 아이는 5번 되겠습니다. 원종 프랭크 이렇게 3두 군생인데요. 이 아이도 화분 사이즈는 지금 20cm 화분입니다. 20cm 화분인데요. 이런 아이도 3두 군생으로 이렇게 키우려면 굉장히 몇 년 동안 키우신 것 같은데요. 이 아이는 원종 프랭크 되겠습니다. 5번 원종 프랭크 되겠습니다. 다음은 이 아이 굉장히 예쁜데요. 이 아이는 루팡이라는 아이예요. 루팡. 아주 모양이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. 이렇게 루팡 이 아이는 6번 되겠습니다. 아주 모양이 물도 예쁘게 들고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. 네, 이렇게 항공사슬을 한번 볼게요. 아주 예쁘게 생겼죠. 네, 이 아이는 루팡 6번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7번 가겠습니다. 7번 요 아이는 환엽 에보니인데요. 환엽 에보니 요 아이도 요 화분은 지금 16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요 아이는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. 15cm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. 요 아이도 환엽 에보니 아주 이렇게 손톱끝이 굉장히 매력적이죠. 네, 요 아이는 7번 되겠습니다. 환엽 에보니 7번이요. 네, 다음은 8번 가겠습니다. 8번 이 아이는
헨델이라는 아이인데요. 헨델 이 아이는 아주 군생이 이렇게 자구덜이 짜고 따글따글 이렇게 나왔어요. 아주 이 자구가 어머 몇 개나 아주 목도리를 둘렀네요. 자구가. 네, 이 아이는 헨델이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도 사이즈는 18-19cm 됩니다. 18-19cm 되는 아이인데요. 아주 이 아이도 오래 묵은 아이예요. 이렇게 이런 자구덜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헨델 8번 되겠습니다. 다음은 9번 가겠습니다. 9번 이 아이는 블랙킹이라는 아이인데요. 블랙킹 이런 아이는 3두 군생이에요. 3두 군생인데 아우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. 3두 군생. 요 블랙킹은 원래 이렇게 라인이 아주 까맣게 물들어 가지고 굉장히 예쁘죠. 네, 이 아이도 사이즈는 14cm 정도 됩니다. 14cm 정도 되는데요. 이 아이는 9번 되겠습니다. 9번. 9번 블랙킹 3두 이 아이는 9번 되겠습니다. 이렇게 키우시던 거를 이렇게 2만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내놓는 또 요 매니아 분 심정은 아주 그냥 정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 아이는 10번 되겠습니다. 10번 페르디난도라는 아이인데요. 페르디난도 이 아이도 군생입니다. 이렇게 3두 군생인데요. 이런 아이도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. 사이즈는 19cm 정도 됩니다. 요 화분에 이렇게 꽉 찼는데 19cm 정도 되는데요. 18-19cm 이렇게 되는 아이, 이런 아이는 페르디난도라고 하는 아이, 이 아이는 10번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아주 손톱끝이 굉장히 매력적이죠.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어갖고 너무 예쁘네요. 네, 이 아이는 10번 되겠습니다. 다음은 11번 가겠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. 네, 이 아이는 한스 에본인데요. 한스 에본인데 굉장히 오래 묵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입장도 보세요. 입장이 이렇고 이렇게 안에서 자구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아이는 11번 되겠습니다. 아, 이 아이 한스 에본이 너무 예쁘네요. 네, 12번 가겠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야생 마리아. 야생 마리아인데요. 이렇게 손톱끝이 아주 매력적이네요. 이렇게 야생 마리아 이 아이도 아주 사이즈는 굉장히 큰 아이예요. 이 아이도 사이즈는 지금 20cm가 넘는 아이입니다. 이런 아이는 야생 마리아 12번 되겠습니다. 야생 마리아 12번이요. 네, 다음은 13번 가겠습니다. 13번. 네, 이렇게 예쁘게 물들은 이 아이는 헨리아인데요. 헨리아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. 네, 이런 아이도 이렇게 몇 년씩 요거 키운 아이인데요. 13번 되겠습니다. 13번 헨리아 13번 되겠습니다. 다음은 14번 가겠습니다. 14번. 네, 이 아이는 프랭크인데요. 14번 프랭크.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았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다 이렇게 매니아 분들이 키우시던 거는 다 몇 년씩 키우시던 거라 정말 이런 이렇게 초보자 분들도 이런 아이 사다 기르면 하나도 죽일 일 없이 정말 아주 예쁜 애들 감상 잘할 거예요. 다음은 15번 가겠습니다. 15번. 네, 이 아이는 말간 에본인데요. 말간 에본이 아유 색감이 너무 예쁘죠. 이거 좀 보세요. 아주 분홍분홍하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말간 에보니 이런 아이는 15번 되겠습니다. 사이즈도 좋습니다. 이런 아이 사이즈 15-16cm 되는 아이예요. 이런 아이 말간 에보니 15번 되겠습니다. 다음은 16번 가겠습니다. 16번 이 아이는 마리아 에스피인데요.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. 아주 이렇게 층수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아주 모양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. 네, 이 아이는 마리아 SP 16번 되겠습니다. 마리아 SP 16번이요. 다음은 17번 가겠습니다. 요 17번은 요 에보니인데요. 요런 에보니는 요런 아이들은 초창기 에보니에요.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큰 분에 심어져 있는 거는 이 아이가 이 분에 꽉 차게 지금 돼 있었는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지금 요렇게 줄어든 거예요.
나이가 먹어갈수록 좀 아이들이 다져지면서 이렇게 좀 작아지거든요. 네, 이 아이는 17번 에본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18번 가겠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18번 마리아 되겠습니다. 마리아, 이 아이도 사이즈는 좋습니다. 사이즈는 14, 5cm 됩니다. 네, 이 아이는 18번 되겠습니다. 이 아이 마리아 18번이요. 다음은 19번 되겠습니다. 19번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인데요. 미국 마리아 이 아이도 사이즈는 상당히 좋습니다. 사이즈는 이 아이도 15cm 정도 되는데요. 이 아이는 19번 미국 마리아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9번까지 찍었는데요. 네, 이 아이들은 다 일괄 2만 원씩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. 2만 원씩에 판매하는데요. 이 화분이 따로 필요하신 분은 따로 전화로 따로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19개를 찍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제가 올리는 전화번호에다가 신청하시면 이렇게 따로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